우리 헤어지자. 뭐? 헤어지는 게 좋겠어. 왜? 남자 여자 헤어지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어? 마음이 변했어. 그걸 아도로 믿으라고?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마음이 변해? 말이 안 되잖아. 다른 이유 있잖아. 말해줘. 다른 이유 없어. 누구 바보 취급하는 거야? 분명히 이유 있어. 그럼 갈게. 내가 그렇게 만만해? 내가 오빠도 좋아한다니까 막대도 된다고 여기는 거야? 그런 거 아니야. 근데 왜 어린애 취급이야?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분명한 이유 정도 가르쳐줘야 되잖아. 사랑하지 않아. 거짓말이야. 내가 오빠를 안 좋아하게 돼도 날 좋아해 준다고 했잖아. 오빠, 오빠 왜 이래? 내가 뭘 잘못했다고? 오빠 이러면 안 되잖아. 오빠가 그랬잖아. 남자 여자 쉬운 거 아니라고. 나 오빠한테 고백받고 사귀었어. 기억 안 나? 오빠 나한테 고백했어. 나도 힘들어. 그러니까 힘든데 왜 그러는데? 뭔데 뭔지 알려줘. 같이 해결하면 되잖아. 갈게. 분명이야? 오빠가 말한 어떤 운명이 우리 덮친 거야, 그날? 우리 언니네 오빠 누나를 만난 날? 아니야. 아님 설명이 안 되잖아. 오빠 이러면 안 돼.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이유는 줘야지. 남자 여자 헤어지는데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? 분명히 말해두는데 너하고 나하고 헤어지는 거 내 선택이야. 더 이상 운명한테 질질 끌려다니지 않아. 선택이란 말은 오빠 의지란 말이잖아. 내 의지야. 그러니까 이제 너도 받아들여. 수없이 많은